클하 안녕하세요. 서초동에서 오랜만에 라데츠 머리를 한 클라인입니다. 부산점은 일단 지금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. 예상 오픈날은 한 9월 첫 주 정도입니다. 부산점에도 물론 제가 매주 갈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저 탈모 아닙니다.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왜냐면은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목에 힘을 빼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계속 목에 힘을 빼라 그런다. 내가 보기에는 잘 빼고 있는데 아, 좀 이상한데? 할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왜냐면 몸에 힘을 주고 있는데 자꾸 목에 힘을 빼게 시킨다. 그럼 애초에 다른 걸 시키고 있기 때문이겠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우선 여러분이 소리를 낼 때 목에 핏대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좋습니다. 그건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 괜찮습니다. 그리고 Y자로 빗살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, 이건 진짜 목에 힘을 주는 경우죠. 이거랑 같은 게 이제 후두가 올라치면서 가운데가 파인다. 이건 대다수 뱉어주는 공기보다 볼륨을 크게 냈을 때 작용하는 거예요. 물론 몸에 힘을 줘도 후두 올라치면서 이 가운데가 파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이때 여러분은 고민을 합니다. 아, 뱉어주는 공기 세기랑 볼륨 크기도 맞췄는데 왜 그래도 목을 조일까? 그건 목에 힘을 준 게 아닙니다. 몸에 힘을 준 겁니다. 몸에 힘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이 호흡근 사용 자체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. 어쨌든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. 몸에 힘을 줬다는 거는.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? 음이 올라갈수록 몸에 더 강한 힘을 주고 주고 주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 별이 많은지 왜 사람이 힘든 건지. 실제로 진짜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자꾸 헬스하지 말라는 거야. 왜냐면 헬스를 하게 되면은 호흡근의 수축에 의해 힘이 들어간 거랑 몸에 힘을 준 거랑 자꾸 헷갈려. 이럴 때 어떻게 혼자 판단을 하면 좋냐. 사실은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2인 1조로 판단을 하면 진짜 좋아요. 어떤 방법이냐면 이겁니다. 그냥 애국가를 아로 불러주세요. 그러면서 다른 한 명이 몸을 흔들어주는 거야. 이때 몸이 잘 흔들린다면 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. 진짜 목에 힘을 주는 거겠지. 근데 몸을 흔들어주다 보니까 멈춰 자꾸. 이러면 흔드는 사람도 힘들고 얘도 본인도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. 본인도 멈추는 게 느껴지고 흔드는 사람도 자꾸 얘가 힘을 주는 게 느껴져. 그러면 목에 힘을 준 게 아니라 몸에 힘을 준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이 여지껏 목에 힘을 빼려고 했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.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지. 호흡근 쓰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목에 힘 빼라고 계속 배운다. 그러면 이거는 진짜 평생에도 답이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. 오랜만에 서초동에서 탈모가 이게 진짜 사실 보면 되게 멋쟁이 머리야. 클라인이었습니다. 그럼 이만 뿅!